직원이 3명에 불과한 아주 작은 업체가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 자체 개발한 첨단 기술을 수출하게 됐습니다. 이번 수출은 경기도의 중소기업 육성 프로그램에 힘입어서 성사됐다고 합니다. 김학무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자기 제어 기술을 연구하는 업체입니다. 직원이래야 사장을 포함해서 모두 3명. 그럴싸한 장비도 없어 겉보기엔 그저 허술해 보이지만 이 업체는 최근 세계 최초로 영구 자석 자기 에너지 제어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불과 0.3초 동안 10암페어 정도의 약한 전류를 통하는 것만으로 수십 톤이 넘는 물체를 끌어당길 수 있는 강력한 자석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현재 이와 관련해 모두 13건의 특허를 획득했고 전 세계에 특허 출원 중인 획기적인 기술입니다. 전기를 0점 몇초 사용해서 수백 킬로, 수톤의 물체를 흡착해 놓은 상태로 전류 없이 유지할 수 있는 그린 원천 기술입니다. 이 기술이 세계 최첨단 기술의 집합체인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 수출됩니다. 나사는 이 기술을 우주산업의 핵심 분야로 알려진 우주도킹과 다단계 로켓 분리, 우주선 잠금 장치 등에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체 측은 이 기술이 우주 분야뿐 아니라 전 산업에 무궁무진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출 계약은 경기도가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교와 함께 운영하는 중소기업 육성 프로그램에 힘입어 성사됐습니다. 현지 사정을 모르는 기업들한테 현지 사정을 설명하고 또 교육을 담당하고 또그 기업 사정을 평가하여 엄밀한 심사를 거쳐서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에게는 판로 개척이나 마케팅에 도움이 되는 지원 프로그램이 무엇보다 절실해 보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